지금부터 이 포동이 사장님께서 요 아이를 한번 식재할 거예요. 요 아이 이름은 마오관이에요. 정말 예쁘죠? 오, 예뻐라. 요 아이를 지금 사장님 요 분이 기아짱이라고 하셨죠? 네. 아, 요 기아짱이라고. 옛날 오래된 기아짱인데, 네. 지인분께서 선물 주셔서, 네. 이렇게 돌로 좀 붙이고요. 네. 그리고 구멍은 없으니까, 네. 여기 이제 그 난석을 좀 굴게. 네. 난석을 깔고. 네. 저도 어차피 혹이 많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다육이는, 네. 키우는 것보다 붙인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바이솔도 붙여지면, 네. 네.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난석을 이렇게 두툼하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동이 흙으로. 포동이 흙으로. 아, 여기다가 잔 마사는, 네. 안 까시고 바로. 예. 바로 포동이 흙을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네. 제 흙에는 상토가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거의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식재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화분을 낮게 하는 대신, 네. 위를 좀 뽕긋하게 해가지고, 네.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뿌듯하게 하면 물 내림도 좋고요. 네. 또 아이들 심었을 때, 네. 모양도 참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운데는 좀 봉긋하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마사를 미리 깔아요. 아. 소립을 마감 마녀, 네. 말하자면 마감 마감 마사를, 네. 나중에 채우면은, 그렇죠. 싫으니까. 아. 미리. 아, 그럼 저는 어쩐지 나중에 마감토를 넣으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처음부터 이렇게, 네. 아예 마감토를 깔아가지고, 네. 어차피 마사 비율이 많은 건, 네. 아이들 뿌리가 깊질 않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제 여기에 모양을 조금 내기 위해서, 네. 좀 좋은 화산석이에요. 네. 화산석인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네. 제가 이거를 식재를 할 건데요. 지금 보면, 네. 상토로 심어져 있는 바이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래흙으로 심어져 있는 바이솔들이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모래흙으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네. 입장이 크지 않고 이렇게 묵어서, 아. 예쁘거든요. 네. 상포 가치는 솔직히 좀 없고요. 네. 저는 뿌리는 잔뿌리만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해요. 와. 너무 간단하게 심으시는데요? 네. 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오가니만 심으면 좀 심심하니까, 네. 잉글랜드 칼카리움도 같이 섞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리고 이렇게 잔 하얗은 좀 떼어주시고요. 네. 요즘은 강한 해를 보는 것보다, 네. 너무 낮에는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한낮에 보다, 네. 저녁에 이렇게, 아니면 아침 일찍, 네. 시원할 때 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렇죠. 이제 얘네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흙이 좋은데도 뿌리가 못 내리고 이렇게, 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좋은 게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얕아도요, 네. 꽂아놓으면 또 뿌리를, 새뿌리를 내더라고요. 대신, 아. 내릴 때 여기, 네. 있는 흙을 잘 깨끗이 털어주셔야지, 아. 새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작은 뿌리라도. 네. 그래서 심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아니, 너무 쉽게 그냥, 심으셔서. 네. 근데 저는 이제 띄엄띄엄 심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그 그냥 무덤으로 심을 때도, 네. 약하게 좀 심는 편이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띄엄띄엄 심어서 자구 번식이 쉬우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심어야지 또 애들이 건강하다고도 하는데 네. 저는 좀 틀려요. 이걸 심어보니까 네. 빡빡하게 심어도요 네. 자기네들이 다 살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막 어렵게 띄엄띄엄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띄엄띄엄 안 심고 빡빡하게 심어도 자구도 내면서 또 그 집에 맞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심을 때 마사 비율이 많고 또 제흙도 어차피 산토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마사 비율이 좀 대체적으로 있는 편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심으셔도 되고요. 조금 그래도 애를 좀 키우고 싶다 그래서 흙을 넣으시는 분들은 밭흙이나 아니면 용토 조금 섞어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여름에 상토는 아이들한테 좀 힘들 수 있어요. 집이 하우스처럼 일조량이 아주 풍부하고 전체 차광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채광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빌라, 베란다, 또 뭐 주택가라도 오전에 해 들어오고 오후에 안 들어오고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하고 배수는 진짜 정말 기본이고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흙하고는 흙 자체가 배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토동의 흙 만든 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미 판매를 오래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항상 한결같이 예나 지금이나 쓰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근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크게 물러서 가거나 그러는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마을관이 지금 자구 번식을 많이 못했어요. 올해 간소들이 많은 분들이 간소를 찾아보니까 간소 물론 딸리기 때문에 또 농장에서도 간소가 잘 된 집이 있고 안 된 집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또한 흙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키우는 것이다. 장단에서 짱짱한 게 좋더라고요. 사장님 심어놓으신 거 보니까 진짜 그 빡빡하게 심어놓은 그게 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좀 자구 번식도 하고 잘 번지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심으면 애들이 숨쉬기 힘들지 않냐 그러신 분 계신데 얘네들이 특이한 게요. 정말로 작은 분에서 자기가 살으려고요. 얼굴도 작아지고요. 또 나름 거기서 사는 방식을 터득해요. 얘네들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걸 심을 때도 옆에 맞고 심는 편이고요. 자구 번식하면 또 거기서 띄어가지고 사기도 하고 이거 워낙 지금 작은 거 작아서 이걸로만 심어놨더니 양쪽으로 그러네요. 해드릴만 하면 네 화분이 너무 큰데요. 하여간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립을 깍지가 생길 수 있고요. 한여름에는 습하면 아이들이 물러서 갈 수도 있고 아이솔도 마찬가지예요. 생로습을 잘 하고 모습도 잘 된다고는 하지만 통풍이 부족하면 습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태껏 이렇게 심었었고요. 이렇게 심어서 모래를 많이 넣으셨나 봐요. 아이가 많이 크지는 못했는데 워낙 짱짱하고요. 이런 애들이 무너지지 않고 안 좋아요. 솔직히 사고같이는 작은 사람들이 값어치를 잘 몰라주죠. 작은 아무래도 농장에서 크고 작은 것이 많은 거 좋아하지. 이쁘죠? 화산석 이거 돌은 뭐예요? 이거 지금 화산석이에요. 아, 인조 화산석이 있고 오리지널 화산석이 있는데 이건 진짜 오리지널 화산석이고요. 요즘은 인조 화산석도 많이들 쓰세요. 가공한 거긴 하지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나고요. 고급스럽고요. 테두리만 싸면 받을 것 같아요. 테두리하고 나머지는 보시면 뿌리를 끝까지 못 내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짱짱하게 자라서 이렇게 정리만 떼어주시면 되고요. 화분이 올라타서 제가 화분을 필요하지 않아도 눈치있게 심고 싶어서 오랜만에 식재를 하려고 아꼈던 건데 분량이 많이 나네요. 전에 그 지난번에 가지고 심을 때 흙을 분곳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심다 보니까 저절로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가운데 흙도 자연스럽게 되기는 했어요. 근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각도로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주셨을 때도 어차피 얘네들이 오래 이제 보통 가위솔은 한번 심고 난 다음에요 공갈이를 가위처럼 공갈을 해주지 않아요. 빠르면 1년, 요즘은 2년, 2, 3년까지도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심어주시는데 이렇게 뽀뽀하게 심어서도 물을 주고 뭐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점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뽀뽀하게 심어주시고 물내림이라든가 이런 게 잘 주거든요. 밋밋하게 심은 것보다 모양도 훨씬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솟아 있으면 가위기들도 합식할 때 보면 가운데가 솟아 있으면 예쁘더라고요. 어쩌면 사장님이 그 요거를 맞춰서 심을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사이즈에 이 아이들이 이제 딱 맞죠? 이제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정말 양 작네요. 이게 지금 정말. 20분짜리 다 심었는데 표도 안 나네요. 나이만 그렸어요 정말. 나머지는 다른 자유계로 좀 채워주세요.
얘랑 어울리는 아이를 찾아서. 근데 모든 게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죠? 다른 걸 심어줘도 돼요. 네. 예. 제가 어떤 분들이 다이소 이름 다 올라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저는 모르지 예. 말고 그냥 다이소 해라. 저도 다 얘기 그랬어요. 성향이 같으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시점이 되면 네. 자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다 외우려고 애쓰시지 말라고 그러면 네. 답이 얘네들로 힐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스트레스를 맞아요. 이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 하시면서 다이소 심으면서 초록색이 건강에도 되게 좋대잖아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초록색이 사람과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초록하고 친해진 사람들은 네.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 놓을 수 있어요. 네. 그 초록색이 얼마나 좋은가를 저는 어떨 때 느꼈냐면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저 김제, 전라도 김제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산이 없더라고요. 네, 산이 없는데 그냥 이거 도로, 양가에 세멘트 벽하고 그 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초록색이 안 보이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초록색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초록색이 그래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그런 게 좋구나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초 푸른색을 보면서 키우고 이런 즐거움도 있으면서 거기 힐링이 초록색이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여기다가 이제 식재를 할 겁니다. 컬러버식으로 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농장에서 왔는데 그러게요. 원체 사장님이 안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밟으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 너무 귀여워요. 엄청 근데. 많이 무겁는데 네.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 아이도 여기에 다 안 찰 것 같아요. 아니 판매는 자리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지금 뿌리를 네. 어떤 분들은 뿌리 자르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뿌리 그냥 놓거든요. 아, 네. 다이소로 원체 번식력이 좋고 그렇긴 한데 저는 특히 여름에는 뿌리를 잘못 건들면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여름에는 뿌리를 제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네. 아 예쁘다. 귀여워. 어쩜 이렇게. 저도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아니 얘 얼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예쁘다. 윌리엄 바이솔이 묵으면 정말 예쁘고요. 네. 이제 바람이라면 자구를 조금 늘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진짜. 남은 예쁘고 말래. 난 자구 안 번식 안 할래. 그러고 있는 아이들 같아. 정말 예쁘긴 예쁘네. 네. 맑은 톤이고. 네.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칼칼이요. 아, 이게 묵으면 아까 사진에 찍은 거는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묵으면 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묵어지고요. 네. 여기 동경 사장님은 아무래도 돈을 못 버실 것 같아요. 애들은 아, 다 그 아이 거기 네, 한 경장이에요. 네, 네. 애들이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너무 작아서 작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 농장의 거를 저 다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이런 애들은 또 잘 죽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아, 이게 포인트. 잉글랜드 칼카리움? 잉글랜드 칼카리움. 잉글랜드? 잉글랜드. 잉글랜드 칼카리움. 네. 그냥 바이솔. 네. 그냥 바이솔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오늘 사장 토동이 사장님이랑 바이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한번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보고 이렇게 위에서 지금 내려다본 거거든요. 옆면은 또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볼까요? 와, 옆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와, 어디 뭐 앞뒤가 없어요.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진짜 멋있어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어, 멋있어. 예쁘다. 어, 정말 예쁘다. 저만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예쁘다고 하는 건가요?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웃님들도 보실 때 예쁘죠? 정말 예쁘죠? 여기에 지금 요 아이가 거의 70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아장 하나에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심는 그 방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달인이에요, 달인. 바이솔, 이렇게 심는 달인. 제가 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달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심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요 가운데 요 아이, 빨간 아이가 이름이? 첫 번째 게 마호가니라는 아이고요. 마호가니. 예, 그리고 두 번째 윌리엄 바이솔. 연두색 빛 나는 예, 아이가? 네, 윌리엄 바이솔. 그리고 세 번째가 잉글랜드 칼카리움. 잉글랜드 칼카리움. 네. 사장님, 그러면 요 아이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식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포동이 흙으로 네.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도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는 네. 일조량이 노지에서 일조량하고 좀 틀리니까요. 네. 처음에 심고 저는 지금 물을 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그 몰약 카르베 요게 99.9% 항균 비료잖아요. 네. 희석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그 물로 대신해서 주시면요. 살균도 잡아주고 충도 잡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물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강한 햇빛에다가 내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서부터 휴면기고 또 아이들 더우면 이렇게 좀 널브러질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한 건데 널브러질 수 있으니까 퍼진다. 예. 그러니까 물을 조금 아끼면서 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거는 뿌리를 잘 활착하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다육이하고는 조금 방법이 틀리죠. 네. 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바이솔 마음에 드시는 바이솔 찾으셔서 이렇게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솔 베란다에서 까치벌레 때문에 겁이 나고 또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할까 염려스러워서 심고 싶어도 못 심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토동이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동이 다육에는 완전히 바이솔 천국이에요. 종류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이곳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한알은 또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